7월 29일 지금 현재 몸 상태입니다. 역시 주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체중이 빠지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스도 마조수입니다. 얼린 바나나, 마, 견과류, 그리고 저지방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8분. 오늘은 제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는 관계로 약간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아침 보여드리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블루베리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맛이 첨가가 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첨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치즈 맛에 가까운 플레인 요거트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침 주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끼를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운동 후에 뵙겠습니다. 소나기 지금 부상 입어가지고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10분, 오늘 조금 늦었죠. 10시 10분부터 지금 11시 반까지 1시간 20분 정도 가슴과 복근을 했고요.
토요일은 제가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 영상이란다 자꾸.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식단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운동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푹 쉬시고 비 오는데 또 우산 챙기시고.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두 운동을 할 때. 근데 제가 어제 운동을 말씀드릴 때 팔꿈치를 꽉 고정을 하라는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근데 왜 제가 고정을 시키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냐면 그 어제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이 어깨에 통증이, 어깨에 자극이 많이 온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 건데 정확한 동작은 이두로 하실 때 이두로 땡기시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오시면은 여기가 한번 더 꽉 짜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 수축이라 그러면 이렇게 약간 더 밀어주시면 2차 수축이 일어나기도 해요. 느낌이 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동작으로 이렇게 한 동작으로 땡겨 오시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동작을 보시고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확한 동작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면 여기는 고정됐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운동을 갖다가 정확하게 레슨을 받으시고 하시는 것과 그냥 영상을 보시고 본인 생각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동작이 상이하게 나뉜다고요. 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되도록이면 그냥 팔꿈치를 붙여라. 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두에 자극이 많이 가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편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면은 하게 되면 이거는 자극 차이거든요. 자극. 이건 느낄 줄 모르시는 분들이면은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운동. 그때 어떤 분처럼 어깨가 더 땡긴다는 그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예전이 아니고 작년에 운동 배울 때 이두를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그 동작을 한 번에 연결을 할 땐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는 자극의 차이거든요. 자극의 차이. 여기까지는 동작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서 요거 차이는 정말 느낌 차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것만 따라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좀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유튜브에 댓글 다신 분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하다가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분처럼 아 요런 영상이 있던데 한번 보시고 본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참고가 많이 되죠. 아, 내가 그리고 내가 진짜 그거 내가 지금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고 죽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요. 근데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데 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데요. 어떤 새끼 한 새끼 맨날 이거 누르는 놈 있어.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손목을 비틀어버릴 거야 내가. 한 새끼 그냥 맨날 이거 누르는 새끼 있어. 어떤 새끼 이제 걸리기만 해봐 아주. 아주 부지런해. 응? 아주 부지런한 새끼야 아주. 아주 그냥 올리면은 자고 일어나면 이거 눌러져 있어. 새벽에 그냥 아주. 아 부지런한 새끼 정말. 누굴까 아주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아예 이게 안 꺾이게 만들 거야. 이렇게 안 꺾이게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릴 거야 내가. 어? 한 새끼만 올려 아주. 자, 현재 시간 12시 34분입니다. 운동 오늘 제가 허리 쪽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 하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가슴 운동과 복근 운동을 하고 왔고요. 운동 마치자마자 저는 이렇게 요즘 게이너를 마시고 있습니다. 머슬밀크 게이너라는 상품이고요. 요거 두 번째 끼니 먹고 좀 이따 점심 식사 시간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끼니 머슬밀크 게이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 1시 4분입니다. 1시 4분이고요. 점심 식사 얼른 보여드리고 세 번째 끼니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밥은 점심밥 요 400g 정도 되고요. 닭가슴살 200g에 여기 보시면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요 가공식품인데 떡갈비라 그래야 되나요? 요거 한 4개 정도랑 나머지 이렇게 토마토랑 나물, 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식단 바뀐 걸 보시면은 야채는 요 정도, 채소를 요 정도로 바꿨죠. 원래는 여기 가득 먹었었는데 사실 양배추나 이런 거를 잔뜩 먹으니까 포만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확실히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끼니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부 5운동까지 끝나고 오늘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7시 10분이고요 얼른 보여드리고 저는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밥은 오늘 300g 좀 넘습니다. 요 정도 품면 한 350g 조금 안 되고요. 300g 좀 넘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등심 덧살이라는 부위인데 한 350g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그리고 나머지는 밑반찬입니다. 매실장아찌, 김치, 시금치에 이거는 무슨 새우 같은데 굉장히 작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끼니이자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33분 이제 마지막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끼니는 요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페이즈 8 요거 두 스푼에서 단백질만 오늘 추가로 먹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끼니 페이즈 8 두 스푼 단백질 보충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9분 아까 전에 단백질 보충제 보여드렸던 거 다 먹고 이제 막 끼니를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운동을 두 번 했습니다. 아침 오전에 가슴 운동과 복근 운동을 하고 오후에 업무를 마치고 5시부터 6시까지 또 1시간을 어깨 운동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일주일에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하루에 두 번 정도 운동하는 날을 조금 늘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체중이라든지 몸의 변화가 너무 장시간,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지금 체중의 변화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달 정도겠네요. 한 달 정도 체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먹는 양도 좀 늘려야 되겠지만 운동량도 좀 늘려서 먹는 대로 좀 흡수가 되게끔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제가 푹 쉬고 월요일 날에 이제 또 컨디션을 회복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봐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제가 조금 언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합니다. 앞으로 하면서 제가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하는 점은 조금 더 잘하는 그런 기다리가 되겠습니다. 너무 안 좋게 보시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좀 좋게 봐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겠고 앞으로 제가 하는 걸 더 열심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영상을 조금 늦거나 아니면 일요일날에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대로 쭉 열심히 하는 기다리 되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듯 다른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